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기도회로 예배로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기적과 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다시 만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마지막 때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인터넷 복음방송의 사역과 더불어 사용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더러운 것과 교만한 것과 악한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왕성하게 부흥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 배가 광풍을 만났어요. 배가 바다에 빠질 지경에 처해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고 또 그 배 안에 예수님이 누워서 잠을 자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그 광풍의 현장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도 많이 당했습니까? 뭐 지금도 그러한 처지에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여름날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목이 굉장히 말랐습니다.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그냥 집에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없고 커다란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있는가 싶어서 뚝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문이 치크득 하고 잠겨버린 거예요. 이야, 이제 거기 있으면 이제 냉장고, 냉동고 다 되니까 얼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죽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예수는 믿었고 이제 죽게 되었으면 그래도 참 자기가 잘 알던 사람들이나 친족들에게 글이라도 하나 남겨놔야 되겠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내 몸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다. 나는 아마 몇 시간 내에 꽁꽁 얼어 죽어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하고 수놓고 죽었습니다. 이틀 뒤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죽어 있나 보니까 이 냉동고, 냉장고는 고장나 있어요. 항상 15도 유지되는 그런 냉동고인데 이 사람 들어가가지고 막 죽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제는 막 인생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진짜 어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그러한 냉동고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설교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모르면 그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참 유명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인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오고 계세요. 뭐 죽을 지경에 있어도, 포기가 되어도, 인생의 갈 길이 막혀도, 내 돈 다 날라가고 없어도, 정말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인간이 살아갔고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살아가고 또 이렇게 살아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책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은 무엇을 골랐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주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 소돔 땅을 골라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골랐습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 이곳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 있는 곳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 하나님의 세계. 이곳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야, 어릴 때부터 평생토록 예수를 믿어도 제가 글래스고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 가면 한 1km 정도 걸어갑니다. 쭉 걸어가면 3시, 4시, 5시 해가 일찍 질 때도 있고 백야가 있어가지고 늦게 질 때도 있는데 거기 보면 70대, 80대 연세 되신 분들이 쫙 길에 나서 햇빛 쬐고 있어요. 제가 동양 사람이니까 아시아 사람이 얼굴이 다르니까 거기서 쭉 기숙사를 걸어갔다가 보면 묻습니다. 자네 어디서 왔냐? 무슨 공부하냐? 그래서 아 목사입니다. 신학 공부합니다. 아 그래? 스카틀랜드예요. 스카틀랜드 거기는 장로교회 본산입니다. 스카틀랜드 장로교회 본산지입니다. 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와 대단해요. 그냥 쫙 앉아서 거기는 그런데요. 그 연세의 분들이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그 2008년이었으니까 10년 전에 한 10년 11년 전에 그분들이 70대 80대였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한 2차 세계대전 때 그때쯤 그 전에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어릴 때 부모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니고 공부하고 그래서 장로교 본산이니까 캘빈이즘의 5대 강령 촥 뭐 이야기 나요. 이 정도로 그냥 대단한 사람이 그러면서 뭐 저를 가리킵니다. 뭐 이건 창세기는 이렇고 무언은 어떻고 막 가리키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다 알아도 나는 무신론자야. I'm an atheist. 무신론자. 아무리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똘똘 외웠다가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자원들이에요. 영국은 요한 웨슬리가 사역을 할 때 전국에 있는 감옥서에 죄수가 하나도 없었대요. 하나도 없을 때가 있었답니다. 죄수가 없으면 감옥에 흰 깃발이 올라가요. 감옥에 전국의 모든 감옥에 흰 깃발이 올라간 날이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여러분 요한 웨슬리 잘 알잖아요. 그죠?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나라인데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 2, 3년 전, 2년 전 영국 사람들 분포를 보면 67%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나라가 67%가 프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을 좋아한다고요. 기독교보다 67%. 뭐 그냥 무신론자라도 이슬람이 더 좋다는 사람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그러한 곳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따라다녔고 교회 생활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비록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다 놓쳐버려도
세상의 것을 다 놓쳐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기쁨과 자유함과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회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는 예수 제자가 타고 있다 그랬어요. 또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어부가 있어요. 어부가 네 명이나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가 흔들거리고 풍랑을 만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장이 압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고 뭐 어떻게 하면 또 이 폭풍을 이겨낼 수 있고 한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사람들,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도 잔뼈가 굵은 사람들 많아요. 저도 참 안타까워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극적인 순간이 오면 절망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경험도 많고 모든 것을 잘 알고 고기 잡는 거로 친다 그러면 예수보다도 예수는 경험 하나도 없어요. 더 풍부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데 큰 풍랑을 만나니까 절망해버립니다. 죽었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어부 출신 아닌 예수님은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성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가 만인 구원설이 됩니다. 만인 구원설, 모든 사람들, 장로교 교리학은 좀 상반되죠. 선택하고 또 유기가 있는데 다 구원하는 거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편성이 있다 그러면 만인 구원설이 되지만 성경 말씀이 보편성이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 성경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제 사역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도 한 1년 정도 책을 마쳤습니다. 이제 출판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또 배우고 준비해 왔으니까 앞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그것만 계속 했습니다. 이제 마치고 이제 한국 나가서 출판 이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성경의 보편성이에요. 성경의 보편성 뭐냐 그러면 그냥 읽고 보고 우리가 교회 갖고 다니고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자 이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또 동일하게 정도의 말씀 맞지요? 맞잖아요. 안 믿으면 심판받잖아요. 그죠? 언약으로 따지면 언약 준수자가 있고 언약 파기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고 구원받는 자요. 언약 파기자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 가잖아요. 천당 못 가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만 보고 믿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온 세상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온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 성경의 보편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그냥 내가 오늘 읽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생명을 주장하고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고 내가 비록 좌절하고 힘들고 넘어졌고 포기되어지고 막 예수님도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 인간이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탁 펴고 들고 다니고 읽으면 여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고 이것은 단순히 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피조 세계를 다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이 여기 있다. 이것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러한 성경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부족하게 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저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라는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의 고백이 나오고 나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좌절되지만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이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해버렸습니다. 이야, 그 위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같이 그 배에 있으니까 이 배가 물에 빠지겠습니까? 예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여기에서 계시는데 우리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의 큰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실패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눈먼자를 고치시고 절뚝발이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런 처지에 그냥 둘 것 같은가? 시편 46편에 보니까 적군들이 성을 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니 적들이 공격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러면 적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박살낼 것이다. 이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기독교 복음방송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흐르니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고 있는 예수를 보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광풍을 만나서 배가 막 그냥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제자 정도 되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깨워야죠. 예수님 깨십시오. 배가 물에 빠지려고 합니다. 깨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깨워야 될 텐데 물에 빠지는 상황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보고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렵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황하고 허겁지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돌려버리셨습니다. 믿음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경륜이 여기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말하기를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갖고 계시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한 웨슬러식의 고백은 하나님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나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루려는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풍랑으로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떠한 인물도 인간적으로 뭐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따르라 하는 그런 인물이, 따라가는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7절 말씀해 보면 큰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큰 광풍, Great Windstorm이라고. 헬라 원어로 보면 Great는 메가톤입니다. 메가톤 아시죠? 메가. 메가네 아네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가네 아네몬, 큰 광풍. 이거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큰 광풍을 해결하신다. 메가톤급의 광풍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을 잠잠하라 하니, 고요하라 하니 아주 잠잠해졌다. 여기 아주 잠잠해졌다 하는 것도 메가입니다. 메가. 랄레네 메갈레라고 했습니다. 메가톤급의 고요함이 있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메가톤급이에요. 큰 광풍이 있으면 아주 고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메가톤급의 역사가 있었다. 4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Feared exceedingly. 심히 두려워했다. 이것도 메가입니다. 포본 메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놀란 것이 아닙니다. 뭘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런 풍랑을 보고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어버리니까, 말씀으로 꾸짖어버리니까 이것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했다. 하나님은 메가톤급의 역사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예수께서 바다를 꾸짖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버렸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귀신을 향해 나가라 하니까 악마도 순종하고, 바다를 향해서 조용하라 꾸짖으니까 바다도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에 전율을 하고, 예수님의 참 위대한 그 사역에 심히 두려워한 제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참 인생을 통해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곧 죽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내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죽게 아니면 살기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 막 끝날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기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석탄 한 줌을 큰 손으로 붙잡으셨습니다. 이 큰 손으로 석탄이요, 큰 압력을 하는데 조금 살살 압력해서 탁하면 석탄 가루가 톡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석탄이니까 꽉 잡아버리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나 석탄이나 원소기어는 C입니다. C. 하나님이 꽉 잡아버리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냥 약간 잡았다가 놓으면 그냥 석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압력이 얼마나 크나 증량에 따라서 그냥 석탄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헛되한 시련과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바로 공주 품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40대까지 혈기방자하게 착 잘 나갔던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얼마나 어려운 광야 속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넘어 외로움 속에서 그 인생을 다 재련하시고 무시무시한 고통을 주시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온유하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 깡패 같은 사람이라도 정말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께 재련당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요셉 한번 보십시다. 어린 나이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귀엽게 살던 이 막내 요셉이 형들의 음모로 말미암아서 살해 음모로 말미암아서 이집트에 끌려갔습니다. 이야, 예수 믿는 거 소용없구나. 우리 아버지하고 야곱 아버지하고 형들하고 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게 다 흙거다. 아니 어떻게 같이 예배 드린 형들이 나를 그냥 팔아 넘길 수가 있어.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더 나은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도 더 정직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진실되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가 오늘의 이것입니까?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 여자마저도 내가 피하고 그런데 또 어떻게 그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 싫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갑옷도 입지 못한 채 죄악들 다섯 개 막대기 들고 거대한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겨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쫓겨서 20년 동안 안주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도피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느 전도학자 통계가 10%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 교인들 중에 80%는 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굴굴 자고 계시고 한 그 중에 10%는 영적으로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도덕성의 잣대로 심판하고 있는 세상, 세상의 도덕성의 잣대로 믿는 사람들 교회를 재단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니까 그냥 문 걸어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이래버리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얄밉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자기 세상에 구할 거 다 구하고 또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고 좋은 것만 다 갖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율법사가 수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기독교는 실패했다. 기독교는 가르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흔히 기독교는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실패해서 죽어가는 종교가 되었고 우리 이슬람은 가르치는 대로 실천한다. 그러면서 천국교를 쫙 가르쳐주고 자폭 테러로 자기 생명을 바쳐 천국 갈 사람들 일어나라. 우리는 가르치는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쫙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자폭 테러 하기 위해서 헌신한다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되는 게 아니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비교입니다.
순백색 흰 빛과 같은 무색무취하신 그 강렬한 빛과 같은 그기에 내 자신이 비춰지게 될 때 내 속에 더러움이 없는지, 내 속에 이중적인 마음이 없는지, 내 속에 세상적인 것이 없는지, 내 속에 나 스스로마저도 속이고 있는 그것이 없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발각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헤쳐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참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참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정진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합당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게 아니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비교였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응답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환 목사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터넷 복음 방송을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충만하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